빨리 간다고 해놓고 10분 정도 했는데요. 10분 후에 바로 카메라를 들게 되었어요. 네, 맞아요. 집중력이 깨졌어요. 이걸로 인생 네컷 만들기. 네? 그냥 내장을 찍으면 돼. 자, 자. 끝났어. <됐어. 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. 뭐야? 귀여워.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이거 뭔지 알아? 몰라. 수영고. 아. 어머, 귀엽다. 요즘 그렇게 귀여운 걸 다는 게 유행이라며? 수영 언더킹입니다. 잠시만요, 선생님. 네. 홍어버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세서 홍어버터 맛이 안 나서. 다시 머리 권태기가 와가지고 이럴 땐 아무것도 안 하고 결만 정리하고 앞머리만 살짝 굴린 다음에 나갑니다. 아래는 반바지고 위에 이렇게 자켓을 입었는데 좀 더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에어컨 바람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갈게요. 안에는 나시 입었고 저는 못 왔고요. 아직 쓰자. 모여라 쓰자. 저 감기 걸렸다니까 체린이가 숨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. 저 KBS 이거 다시 봐야 돼요. 내일 모레 시험이거든요. 제가 2년 전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봤을 때 1급을 땄어요. 그리고 우수상도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고 이번에 또 그런 점수가 나올지 미지수고 그런 점수를 바라는 게 양심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좀 벼락치기를 하고 내일 모레 시험을 보러 갈 겁니다.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은 이 어휘 쪽 고유어 한자어 이쪽 부분에서 좀 많이 틀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용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
문법 좀 외울 수 있는 거를 지금 남은 이틀 동안 좀 빡세게 외워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 생각엔 저번보다 잘 볼 순 없을 것 같아요. 혹시 모르죠 뭐. 일단 공부는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.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여자친구가 부담 다 하게? 안 나고 이거만 봐 지윤이 먹었어 진짜 맛있어 본래 한번 불러가지고 오빠지니까 다음에 통보야 아 여기 밑에 숨겨 있는 거 아니야? 아 한 살만 안 봤다 형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재밌겠다 왜냐면 그건 맞는 말이야 둘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 많을 거 같아 공감이야 그럼 내가 뭐 할지 하는 거 연락이 뜨문뜨문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그림이 예쁘게 나왔어. 어, 좋아요. 자, 바꾸시고 공 떠 있으면 여기를 차지 말고 여기를 차면 돼요. 네. 네. 그렇지. 저는 이제 편집을 하려고 카페에 왔습니다. 영국 공연 좀 해요? 넘어갈 때가 그냥 예. 그냥 가져가. 네네네. 고민 캐릭터 두 개. 어떤 걸로 먹을까? 내가
홍보하라 해놓고 맥주를 많이 마셔야 돼. 그러니까. 어쩔 수가 없어. 그래서 촬영 많이 해서 카메라에 대한 울렁증 그런 건 없어요? 네, 없어요. 이의 성향을 가지셨나요? 이에요, 이. ENFJ예요. 아이세요? ENFJ. 아, 진짜요? 우와, ENFJ 잘 없는데. 아이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. 역시 구청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인가요? 가끔 저도 놀래요. 이제 제가 홍보 담당을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적막인 거예요. 작가님은 MBTI 검사 안 해보셨어요? 진짜요? 그때 50원 차이가 난 거예요. 그래서 명쾌하게 하려면 어. 분홍 아니 주황색 꽃을 머리 위로 들고. 안녕하세요. 졸업을 축하드립니다. 저 거꾸로 들어야지.